조용필과 함께 활동했던 네네. 일본 가수들. 일본 가수들이요? 예, 일본 가수들. 아, 그럼 조용필 예. 씨도 일본에 가서 활동도 하고. 일본 가서 활동을 한 거지. 아, 예. 네네. 일본에 가서 활동을 하고 또 우리나라, 조용필이 1979년부터 1986년까지 가요 대상을 거의 다 휩쓸어 버립니다. 특히 MBC는요, 네. 79년부터 86년까지 전부에 그냥 조용필입니다. 최고인기 가요상 조용필! 전부 다. 사람들이 뭐 그냥 약간 긴장감도 없었겠네요. 뭐 역시나 조용필이겠지. 83년도부터 그 현상이 나왔다 그래요. 82년도까지는 야, 누구가 될까 이러다가 조용필 와 하다가 이제 84년도부터는 뭐또 조용필이겠지. 또 조용필이겠지. 80년도 또 기대감도 조용필이겠지. 전혀 예. 없었겠네요. 그래 긴장감도 없고. 86년도부터는 86년도에 그 유명한 여러분 히트곡이 뭡니까? 킬리만자로의 표범. 여러분 먹이를 찾아 생선에는 킬리만자로의 아, 그 내레이션이 압권이었어요. 아, 정말 그 빠바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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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 하면 나오는 노래. 그 노래가 히트 치고 난 다음에 87년도부터는 국내 프로에 안 나옵니다. 근데 일본은 건너간 거예요? 일본의 홍백 가합전으로 건너간 거예요. 그렇군요. 예. 홍백 가합전으로 건너간 거야. 네. 일본의 여러분 NHK 방송국에서 매년 12월 31일 날 홍백 가합전이라고 네. 홍팀과 백팀이 나누어서 가합전을 합니다. 가수들이 예, 나와가지고 대결을 하는 네. 거예요. 이 홍백 가합전이 일본의 최고 인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까? 예, 지금도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조용필 씨가 일본 예. 홍백 가합전에 출연을 해서요. 근데 아무나 출연시켜주는 거 아닐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최초입니다, 이것도. 우리나라 최초 예. 홍백 가합전에. 예, 홍백 가합전 우리나라 야. 최초. 이게 인연이 나가고 싶다 해서 나간 게 아니라 불러줘야 가는 거잖아요. 누군가가 그러니까 보증을 섰죠. 카네기홀에서도 미팔군 사령관이 보증을 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뭐 일본에서 누군가 보증을 서야 되잖아요. 누가 그게 썼습니까? 누구냐 하면은 여러분 1986년도에 우리나라에 무슨 이벤트가 있었습니까? 아시안 게임. 아시안 게임이 네. 있었죠. 그때 일본 팀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었죠. 네. 그래 일본 팀이 아시안 게임하러 우리나라 들어와가지고 일본 응원단이 들어왔는데 네. 그때 응원단 중에 한 명이 있었습니다. 네. 그 이름도 유명한 마츠다 세이코라고 하는 여자 가수가 있었습니다. 마츠다 세이코. 예, 마츠다 세이코. 네. 여러분 마츠다 세이코라고 하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그게 뭔데라는 생각이 네. 가지고 1980년부터 1986년까지 네. 아니 지금까지도 네. 뭐냐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네. 그 뭐야 가수입니다. 여자 가수입니다. 세계적인 가수예요. 세계적인 가수뿐만이 아니고 이 가수는 그야말로 뭐냐 하면 일본이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살던 1980년대 그 버블 경제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80년대를 상징하는 가수예요. 마츠다 세이코가요. 마츠다 세이코. 이뭐 여러분 아이돌 가수 이건 끝내주는 거예요, 진짜. 예, 왜요? 우리 작가님이 방금 배우로서 18세에 데뷔했다고 네. 그러는데 18세에 데뷔했어. 1980년에 18세였어. 1980년에 18세인데 이 마츠다 세이코가 1980년에 맨 처음 불렀던 노래가 뭐냐면은 저 푸른 산호초라는 노래였어. 예, 푸른 산호초라고 와타시 노 고히와 하는 노래가 있어요. 미나미 노 카제니 하나도 노테 모르겠네요. 하시로와 하는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가 당대에서 최고 인기였어요. 우리나라만 모릅니다. 당시에는 뭐냐면은 1988년뿐만 아니라 2002년까지도 우리나라 일본의 대중문화라는 건 아예 못 들어왔습니다. 금지되어 있었잖아요. 대중문화가 금지되어 있었어요. 정말 희대의 인기 가수였고 지금도 그렇는데. 그런데 이 마츠다 세이코가 지금 나이가 60세인데 네. 지금도 인기 가수라. 지금도요? 예, 지금도 그래. 활발하게 활동하고. 아, 지금은 활동을 안 해. 안 했는데 옛날 영상만 가지고 인기 가수라. 아, 지금도 그 인기를 예. 유지하고 있어요. 그 그래가지고 유명한 가수가 조용필을 추천한 아니, 겁니까? 그걸 보증한 겁니까? 추천했죠. 그래서 86년도에 그 사람이 김포공항으로 들어왔어. 네.
들어왔는데 마츠다 세이코가 너무 당황을 한 거야. 마츠다 세이코 상입니다 이랬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전부 다 아무도 모르니까 저 누군데. 네. 전 세계 어딜 가도 이런 대접은 마츠다 세이코가 받아본 적이 없는 거라. 그리고 아니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접할 수가. 아니 그냥 일본 그냥 관광객이야 관광객. 낯설다 이 나라. 이 분위기 적응이 안 된다 이거지. 네. 그래갖고 무대도 뭐 자기가 일본에서 유명한 가수라 그래도 아무도 인정 안 해줘. 노래도 옳게 못 부르고 한국으로 일본으로 돌아갔습니다. 네. 그 사건 이후로 네. 조용필을 이 마츠다 세이코가 연락을 합니다. 연락을 해가지고 두 사람은 어떻게? 아니 일본 제1교포 공연을 84년도부터 계속 갔으니까요. 조용필 씨가 예. 갔으니까 그때는 좀 무시를 하다가 자기가 한국에서 막 대박 무시를 당했잖아요. 그 다음에 북한도 한번 갔는데 완전 무시를 당했거든. 그러니까 이 도대체 한국은 이 북쪽이나 남쪽이나 왜 다위 모양이야 이래 돼가지고 남쪽에서 제일 인기 있는 가수가 누구야? 조용필이다 이거야. 그 사람 불러? 예, 불러라고 해가지고 이 행사를 하니까 너무 인기가 좋거든. 일본에서 인기가 일본의 제일교포가 인기가 그러니까 홍백가합전에 온나 이래 된 거지. 예. 예, 그래가지고 외국 가수로서는 처음으로 나갑니다. 와. 미국이고 뭐 동남아시아고 태국이고 다 못 나가고 예. 조용필만 나갑니다. 100팀으로. 100팀으로. 네, 이때 100팀이 이겨요. 그래가지고. 그래요. 네. 와. 위대한 업적이네요. 네, 정말 그래가지고 이 87년부터 홍백가합전에 한번 나가니까 출연료도 엄청나게 주거든. 그러니까는 아 좋다. 내가 한국에서 가요제를 맨날 1등 해가지고 가수들한테 욕 들어 먹는데 아니 가수들이 그런 거야. 네. 형님만 맨날 최고 인기 가수하고 형님 명예 졸업하십시오. 아, 형님은 이제 나가라고 말이지. 그래서 일본 예, 그래갖고 홍백가합전에 일본으로 간 거예요. 그때 이후로 계속 홍백가합전에 예, 홍백가합전에 91년도까지